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앱을 업데이트 시켰는데요. 장래 기능 시험장을 자율주행 맵에 포함시켜서 감점 같은 거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장래 기능 시험장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자율주행 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버스도 추락하는 오류가 있고 또 도로주행 시험에서 밖에 나가서 우회전 하자마자 먼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차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를 추가할지 여쭤봤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제가 대략적으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 차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일단 첫 번째로 저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아직 작업이 남아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댓글로 궁금하다고 언제 업데이트 되냐고 많이 물어주셔서 이렇게 지금 좀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여기 주차를 시켜놓고 보여드리려고 어떤 차를 첫 번째로 선택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번 앱 업데이트 하면서 주차만 시켜놨습니다.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차를 제가 아직 완료된 게 아니라서 운전을 하실 수 없고요. 지금 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예,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실 수만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차들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각자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을 원하시는 차들을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추천 수가 많은 차를 먼저 하게 되었고요. 다른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다 한꺼번에 할수 없는 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60까지 차를 올려드렸는데 모든 차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들을 다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참 제가 죄송하고요. 이 보이시는 이 차는 제가 직접 이렇게 모델링하고 제작한 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래머들이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이것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게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껍데기 이 차량 자체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라고 하죠. 3D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들은
그냥 껍데기에 디자인만 되어 있고, 이거를 게임에서 사용하려면은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저희 게임에 맞게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 디자이너가 만든 차인데요. 이거를 사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이상, 4만 원 정도를 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저께 제가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를 해가지고 4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예. 아, 좀 이게 4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제가 이 돈이 지금 저도 이 게임이 무료로 배포되는 게임이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 4만 원짜리 차들을 갑자기 막 몇십 대를 추가를 해드리면 저도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돈이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사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많이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재정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제가 빨리빨리 못 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걸 작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네, 제가 혼자서 만드는 거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 외에 제가 틈을 틈틈이 만드는 3D 운전교실 앱이라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빨리 못 해드리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작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차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60대를 올렸는데 15대에서 한 20대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열심히 업데이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나 저희 플레이스토어 3D 운전교실에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내용들을 남겨주시는데, 한분한분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댓글들을 다 달아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댓글 달아드리다 보니 이앱 업데이트를 너무 늦게 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오류들을 수정을 빨리빨리 못하 그 시간들이 부족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한 것이 댓글을 달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오류들을 수정하고 여러 가지 맵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댓글들은 지금 현재 못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들 제가 다 확인하고 보고 참고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더 그런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참고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차 추가하는데 돈이 들어가도 저희 3D 운전교실은 계속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오류들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열심히 오류들 잡아가고 완성도가 높은 앱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매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3D 운전교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도 덜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운전을 배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업데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